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의 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 장애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피해 장애 아동 쉼터는 폭력과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와 정서적 안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애 아동 전용 쉼터입니다. 먼저 피해 장애 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과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장애 아동쉼터의 입소 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한 곳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하도록 해 장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 장애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7월부터 예정된 피해 장애아동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취업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가 4월 말까지 연장해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참여 대상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욕구를 파악해 적합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찾아주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기간을 당초 3월 말에서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4월 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군구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소득활동 종합조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적합한 민간 일자리 또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연계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직업재활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환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년부터 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만 5천 명에게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전환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삶의 희망을 선물하는 자활사업단이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가 방 안 가득 채워져 있는 이곳은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의 자활사업단이 의뢰받은 올해 첫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모든 공간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긴급 요청으로 대상자의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활동으로는 취약계층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및 방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독관리센터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 자활사업단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방역 그리고 살충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생활하신 분이 깨끗한 환경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회복지원센터의 지역자원 네트워킹을 통해 자활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대상자 거주지역 보장협의체와의 신속한 연계로 대상자 집을 제대로 된 주거환경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방역과 살충, 소독은 대상자 퇴원 전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대상자 집을 청소를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술에 의지하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좀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센터의 자활사업단 역시 복지 사각지대 속 이웃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직접 나서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충남 마산시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을 비롯해 일반 시민까지 하나 되어 마음을 나눴는데요. 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아산시에서 아산시 가족센터와 아산시 다양한 가족 화합을 위해 아산 모든 가족 함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이 모여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는 행사였습니다. 다문화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주민 그리고 일반 시민, 아산 시민까지 모두 참여해서 그 나라의 음식을 배우고 그 사람과 소통하며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굉장히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조손가족, 부부갈등 그런 모든 것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1부, 2부 나눠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난타 공연 및 성악 자중창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6개국 출신의 참가자들이 세계 요리 경연 대회를 펼쳤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마련된 소중한 시간인 만큼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만나는 기회였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보령시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었으며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패와 위촉장 전달과 창립 20주년 기념 표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숙된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행정과 의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러 지속가능한 보령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제8기 의원 한 분 한 분이 큰 성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는 인류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국제행사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류의 공존과 미래를 지켜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 이슈인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그리고 자원 고갈,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도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날 김동일 보령시장은 시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합의를 통해 보령시의 지속가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제기구 ISSA가 주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회 보장 포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서유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2021년 ESG 신경영 도약 원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국제사회보장협회 이사가 주관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사회보장 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16일에는 2021년도 연금 수급 주요 통계인 연금 기네스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 중에 46.7%인 약 413만 명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확인되었으며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04만 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연금액은 94만 원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 7,700명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총 89만 2,00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뭐 나오는 게 뭐 기초연금도 지급을 한다. 이게 걷지도 않은 것들도 지급해주겠다는 공약들이 나오는데 걷었던 돈을 안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비해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가입자가 3배 증가했으며 공단의 안정화된 연금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와 팍팍한 경제 여건으로 노후 준비가 힘든 청년층들에게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필요성과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및 세대별로 국민들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국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국민연금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비디오 아트 창시자인 백남준 작가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전북 전주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신서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 선호송 예술촌에 있는 뜻밖의 미술관에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미디어 아트 장르를 개척한 세계적 거장 백남준 작가의 특별전시회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어라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비디오 아트 창시자인 고 백남준 작가 탄생 90주년을 맞아 전주 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창조적이며 거침없는 예술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전시회는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인 비디오 샹들리에 4번, 갈 곳 없는 부처, 나는 비트겐슈타인을 읽은 적이 없다를 포함한 총 16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남준의 생애와 작품 활동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가 진행되는 장소인 뜻밖의 미술관은 과거 성매매 업소였던 공간을 탈바꿈하고 도시재생 문화사업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며 선미촌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선호송 예술촌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호송 예술촌이 전주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나무에 숨을 불어넣는 마음으로 글자를 새기며 우리나라 전통 예술을 이어오고 있는 곽금원 서각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혼을 담아 글자를 새기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목조각. 이른바 각자장의 평생 몸바친 손길에서 옛 글씨들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각자, 말 그대로 글자를 새기는 작업입니다. 나무에 숨을 불어넣는 마음으로 글자를 새긴다는 철우 곽금원 각자장은 40년 전 국가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였던 고 오옥진 선생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각자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각은 역사입니다. 역사. 저는 서각을 항시 역사라고 그럽니다. 역사를 그리고 이제 집안의 문집 같은 것도 전부 판각을 해서 그걸 또 역사로 남기고 그래서 하여튼 서각은 서각의 역사고 서각은 어쩔 수 없이 붓글씨를 조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맛도 나야 되고 서각을 해놨을 때 칼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무형문화재가 된 이상 전승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전승해야 될 그럴 것들을 충분히 찾아서 좋은 작품으로 또 좋은 제자들을 기르는 일이 제 하여튼 남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지켜온 전통은 장인의 작업실을 가득 메우고 다양한 활자와 그림이 장인의 손끝으로 정교하게 되살아납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된 곽금원 각자장은 정교한 서각 작품으로 사찰 현판, 주련 등 작업한 작품들이 천여점에 이르며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색이면 색일수록 깊어지는 작품들이 작가의 혼과 열정으로 우리의 전통과 가치가 오래도록 지켜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 금지 요청 제도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3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의 출국 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관광 소외계층을 위해 여행 경비 지원에 나섭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년 장애인 3 패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장애인은 응답자의 86.5%였으며 여행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600명과 월소득 300만 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1,300명, 총 1,900명의 여행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3월 21일부터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60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관광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상 춘분도 지났지만 일교차 큰 꽃샘추위가 절정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도 기승인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고 미세먼지가 잦은 봄철인 만큼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으로 면역력 높이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